중구 황학동 일대에는 광복 이후부터 생성된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한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번성했지만 소비 성향 등의 변화로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중구가 침체된 상권을 획기적으로 살리기 위해 먹거리를 앞세운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광복 이후 양곡, 청과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황학동 중앙시장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점포에 1,4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지만 대형 점포의 출현과 소비 성향 변화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장 호감도를 높여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재방문 비율도 높아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함께 인근 지역도 동일한 파급 효과를 누리는 것이 상권 활성화라 생각합니다. 중구가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해 황학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인근에 닭과 돼지 부산물 전문 황학시장과 영미상가 곱창거리, 주방 가구거리가 한 곳에 밀집해 있어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핵심은 중앙통로 부활, 대표 먹거리 개발을 통해 야간 먹거리 시장 활성화, 인근 시장 연계 방안, 문화공연 장소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하상가 신당 아케이드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발전 연구 영역에는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주방가구 거리라든지 주변의 화학시장, 그다음에 신당동의 백학시장과 동대문 상권 아우르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연구 영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거쳐 동묘앞역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통로 활성화로 관광 자원을 만들겠다는 구상. 중앙시장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돼 단기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